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야말로 여기에 딱 맞는 분인데요. 자수성가로 매출 천억 원에 육박하는 건설사를 일군 기업가입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좋은 운이 온다고 말씀한 바 있는데요. 오늘 모신 분 또한 40여 년간 부지런함 하나로 건설업에 몸바쳐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 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40년 넘게 건설회사를 경영하며 건설업계의 대부가 된 주인공이 있다? 무일푼으로 상경해 부지런 하나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기업가로 대성한 오늘의 주인공. 안정적 경영 철학으로 일생을 모범 건설인으로 살며 건설계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신한 건설 산업 우경선 회장. 1978년 창업 이후 단 한 번도 대표이사가 바뀌지 않은 유일무이한 신한 건설 산업. 우경선 회장은 내 집을 짓는 정성이라는 철학으로 40년 역사의 대표적인 건설회사로 자리매김하며 자수성가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국제유가 파동 및 IMF 등 다양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좋은 집 만들기를 노력한 신한 건설산업. 그 결과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주택 건설의 날 은탑산업 훈장 수상,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및 살기 좋은 아파트 우수상 수상, 국가 보훈처장 감사패 수상 등 큰 발자취를 남겼다. 여든이 다 돼가는 지금도 젊고 건강하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경영을 하며 국내 대표 건설회사라는 타이틀을 지켜내고 있는 우경선 회장. 40년 넘는 경영으로 건설 분야 최고의 위치에 오른 우경선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본다. 자, 우경선 신한건설 산업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건설 산업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재벌, 대그룹들도 이 건설 시장을 굉장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 브랜드, 뭐 삼성 레미안. 그런데 그런 치열한 그 대그룹의 어떤 시장 장악 구도에 있어서 이렇게 주택 건설 산업으로 외길을 40여 년 걸어왔다는데, 네. 이게 좀 대단하십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대그룹과의 그 경쟁에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버티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요. 네. 현대건설과 저희 회사가 똑같은 함부르게, 네. 똑같은 평형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현대건설하고 브랜드가 약하기 때문에, 네. 분양에 좀 고심을 하다가 현대건설보다 자재를 좀 특수한 자재를 썼었어요. 네. 몬트리라든가 모든 자재를. 그래서 그때 현대건설보다 저희 회사가 더 먼저 팔았습니다, 집을. 아. 또 한 10여 년 전에는 파주에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바로 옆에가 모델이 대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 대우보다 저희가 집을 좀 더 먼저 팔았어요. 예. 그 이유는 사실 이 집이라는 게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또 모든 그 단지의 구성 같은 것이 잘 돼 있고, 그래서 현대보다는 조금 먼저 우리가 그때도 팔았고, 파주에도 대우보다 더 먼저 팔았는데, 지금 아파트 건설은요, 네.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또 저희나 똑같습니다. 네. 지금 직접 회사에 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전부 하청에 또 하청? 전부 전문 업체에 하청을 줍니다. 네. 아. 그러면 그 하청 업자의 자재를 얼마큼 철저히 감독하냐. 네. 또 그 회사들이 얼마나 성실한 회사들이냐. 네. 그리고 저희 현장 소장 이하 임직원들이 관리 감독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하자도 없고, 집이 어느 단계보다 더 좀 매끄럽게, 예쁘게 봤죠. 지금 신한 뭐 이제 각 그 뭐 L
그 GS 건설은 자이. 네네. 신화는 그러니까 저 브랜드가 실크밸리입니다. 실크밸리. 아, 실크밸리로 다 이제 브랜드 이름으로 통일돼서 나가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주요 하는 사업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2000에 한 2000세대 할 계획이고요. 경기도 고양시에 지금 한 2400세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양시 식사동에 사실은 그 땅을 20년 전에 구입을 해놨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친구가 관여돼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김포에 또 한 3천 세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에 벌려놓은 것 쌓아다니면은 한 달 어떻게 간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 회장님이 정말 이렇게 쭉 그 어떤 주택 건설 산업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족적을 남겨 오셨는데, 그러면 조금 우리 소프트한 말랑말랑한 좀 라이프 스토리 들어가서 제가 듣기로 이발사로도 하시다가 건설업으로 뛰어들었다 그랬어요. 그거 진짜 옛날 이야기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옛날 이야기는 사실은 참 귀엽게 자랐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선친과 모친이 1년 사이에 세상을 드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막내인데 44살에 낳았으니까 고아는 고아가 됐었죠. 그래서 마치 그 학교에서 좀 일을 와서 봐라 그래가지고 그 저희 고향의 학교에서 일을 좀 봤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이가 한 20 되니까 거기 있을 더 뭐 거기 발전이 없으니까 서울에 가득한 학교 선생으로 계신 그 강정자 선생이었습니다만 그 양반이 서울이었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이발소 학원을 몇 개월 다녔습니다. 그래 취재 가니까 늘 한 빠꾸만 왔죠. 뭐 기술이 학원에 좀 배워가지고 취재 가니까 늘 뭐 한 며칠 있다 또 나가라고 나가고 있다가 사실은 제가 그 좀 모은 돈하고 저희 집안 형님이 김포에 사셨는데 1년 먹을 식량이 몇 개, 내 돈을 좀 꽂아라니까 없게 없다. 이걸 팔아 써라. 그래서 그 쌀 판 것하고 내가 좀 있는 거 가지고 가게를 조망을 한다 인수했죠. 근데 그때도 내 나이 그게 참, 이발소 가게인가요? 네네. 나이 한 24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내 기술이 없으니까 직원들을 좀 여유있게 뽑아가지고 좀 많은 사람이 보인 정도로 해서 주위 손님을 좀 끌었어요. 또 가게 안 되는 가게를 골라서 하나 사가지고 또 수리해가지고 직원들 한 10명 가지면 될 텐데 한 8~7명 갖다 좀 웅청청 해가지고 또 팔고 그때 그걸 뭐 1년에 한 사람 번씩 했어요. 그래서 조금 모은 돈 가지고 그거는 땅을 사서 내 집을 지은 것이 참 흐뭇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회장님 집을 지은 거예요? 네네네. 내가 땅 한 90평 남짓된 거 사가지고 질란이 돈이 없으니까 절반 잘라서 팔고 절반에다가 점포 두 개에다가 주택을 지었었어요. 그 경험을 해서 건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집을 짓고 그 경험으로. 그 집이 옛날 어디였어요, 이게? 하옥동이었습니다. 아, 요 다리 건너고 있네. 그렇죠. 강서구 하옥동. 네네. 저는 하옥동이 말이죠. 제2 고향입니다. 거기서 자녀들 사남매를 다 낳아서 거기서 대학까지 다 보내고 제가 거기서 한 43년을 살았습니다. 하옥동에서. 아니 근데 그때가 집을 지을 때가 회장님 집을 살려고 지을 때가 20대 중반? 아니요. 그거는 30대? 28살이었을 겁니다. 그때. 아니 그때 아무 경험이 없는 이발을 운영하던 청년이 집을 짓는다? 본인 집을 그대로 짓는다? 네네네. 그건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목수들이 하는 것이니까 예. 하면서 배우고 또 이런 것 좀 뭐 그냥 예. 뭐 또 일찍이니까 예. 그 경험이 지금의 건설업을 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예. 그때는 뭐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으로 네네네. 시작한 거죠. 근데 네네. 단독주택도 있고 또 그때 빌라도 짓고 그랬던 그때는 빌라가 없었을 때. 아, 다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죠. 아,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 저기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이 법인을 만든 게 70년대 중반. 법인을 만든 건 그때 이제 그 아빠 단독주택을 봄 가을로 두 번 한다 하면은 네. 한 많이 질 때는 한 50세대. 네. 뭐 한 30몇 세대 땅에 따라서 이렇게 봄 가을을 하면은 세금도 안 나가고 뭐 정말 그냥 그대로 남았죠. 네. 그러다가 78년도에 네. 종합 건설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아, 인수하셨군요. 네, 그리고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종합 건설과 주택 사업 면허도 그때 내 가지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시작을 했죠. 아. 운이 있을 때는 신경 안 쓰고 인허가도 빨리 세고 집도 빨리 팔려고 벌리고 또 안 되려면 좀 안 되는 제가 제일 어려울 수석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 IMF 금융 얘기 그건 저는 극복을 다 했어요. 무리하게 안 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아파트 발표했죠. 아, 예예. 예. 그래서 김포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파주에 분양을 해서 다 분양 끝났어요. 그런데 예. 반값 아파트 해버리니까 전부 해약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반값 아파트 그 시로 안 했잖아요, 실제로. 실제는 아무튼 반값 아파트 해가지고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전용민주 25평 이하는 별로 큰 지장이 없었어요. 예. 큰 평수는 거의 다 해약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잔금 들을 돈 안 들어줘. 예. 중도금 무이자로 했던 거 전부 이자 내줘야죠. 예. 그러니까 갈비비 나가야죠. 예. 그때 내가 약 한 천억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집 팔려가지고 다 돈 들어올 거면 안 들어오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그동안 사업한 제일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반값 아파트가 실제로 그게 실행했어요? 실행도 안 되면서 발표해가지고 집값이 쑥 하락했죠. 그러니까 큰 평수는 예. 지금도 60평대, 50평대의 서울 근교의 집들이 예. 잘 안 팔립니다. 거의 지금도. 왜냐면 지금 가족은 작고 옛날은 큰 집에다가 예. 손님들 초청하고 뭐 이랬는데 예. 집을 초청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 큰 집들이 안 팔려요. 웬만하면. 예. 그래서 예. 그때 제가 제일 크게 실현했죠. 건설업으로 그 저 셀러리맨 성공시나 건설업으로 현대건설로 뭐 자기가 사실상 정종 회장과 같이 뭐 했다 이러면서 건설업을 수십 년 해오신 분이 정치인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정종 씨 이제 심부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어? 네. 그리고 주로 그 양반이 예국에 많이 있다고 하신 걸로 내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바닥은 그때 뭐 하나 이런 하면 얼마 이익 보고 한 것을 내면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그때와 지금 건설사가 그때 같은 걸 알고 전부 공정 가격 낮춰버렸죠. 예. 지금 제가 저기 뭐 상하수도 공사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예. 옛날에 그 맡으면 수입이 온전했습니다. 예. 근데 이명박 때는 싹 깎아가지고 예. 뭐 잘해야 뭐 땡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해갖고는 지금은 뭐 돈을 못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그때 이제 그린벨트 네. 뭐 네. 풀어가지고 해서 네. 이제 뭐 한다고 해서 반값 아파트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사람 붙어놨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에 주택건설업자 많이 붙어놨어요. 많이 붙어놨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조금 자금 여력이 있던 분이나 아니면 큰 데는 좀 살아남았지만 그건 어려웠죠.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저 우리 저서 중에 또 부지런하라라는 또 자서전을 또 쓰셨어요. 자, 이거 부지런함. 그 이게 어떻게 굉장히 그 좀 우리 회장님의 성공 비결이라고. 저는 사실 아파트 현장 하나나 둘이 있을 때는 새벽에 4시에도 현장을 나갔습니다. 네. 한 명이 나갈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경비하는 직원이 저녁에 그냥 주무시지. 또 좀 후라시가지고 주위 좀 벌 살펴보는지. 그거 외에는 별로 그게 없습니다. 새벽 4시에. 기사 나오라고 할 수 없으니 택시 타고 나가서 현장 좀 돌아보고, 날 새면은 현장 전부 왔다 갔다. 그러니까 현장 소장보다 내가 바닥을 더 많이 알았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너희들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안 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본인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게 내 지론입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자녀들 보고도 매일 나가봐라. 가서 봐야 알지 않냐. 하고 지금도 제가 아침 5시 몇 분에 기상하면 집에서 요가 좀 간단하게 하고 7시에 간단하게 뭐 야채에다 뭐 좀 마십니다. 그리고 사무실 나오면 하루 종일 그래도 업무에 아직은 건강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저녁에 좀 들어가면 뭐 한 시간 이상 운동 좀 하고 지냅니다만은 이 본인이 열심히 안 하면 직원들도 열심히 안 합니다. 우리 저 회장님 하면 또 저기 우리 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건설 현장에 굉장히 부조리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또 회장님 보시기에 그 감리업체와 한판 우리 법정 소송도 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니다. 참 우리나라는 감리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리 단장은 우선 훌륭한 사람이 와야 됩니다. 현장 소장마다 기술적으로 모든 위에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조 한 두 명 데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감리 금액에 따라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감리 요원들이. 그러면 사실 아파트야 2000세를 짓더라도 뭐 한 구조만 좀 다르지 똑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훌륭한 단장이 첫째 도면이 잘못됐는가 살펴보고 좀 뭐 문제 있는가 봐가지고 지시하고 현장 소장을 이건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돼도 최종적인 책임지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오늘날 필요 없는 소송이 엄청나게 그것도 수요자 부담입니다만은 감리가 철저히 감리해가지고 공사했어요. 그건 아파트 현장 요즘 크고 작고 하는 소송 안 들어오는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시정을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게 전부 소유자한테 그 비용이 전부 부담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선을 정부 차원에서 좀 잘 검토해가지고 또 전문가들 토론도 좀 하고 기술적으로 좀 검토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하자에 소송 안 들어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감리업체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진짜 안전 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그 기술적인 것 같고 이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감리는 공사할 때는 다 봤죠. 그런데 준공한 다음에 하자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뭐 사업 계획을 할 때에 이건 하자 소송 들어오면 얼마 나갈 것 계산해가지고 사업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직 보통 과거 비해서 이만큼 들어온다. 그걸 아예 비용에, 공사 비용에 들어가는. 그러라고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제가 하시는 도중에, 그, 지금, 이, 우리나라 그, 우리 이제 행정 규제, 특히 건설업 인허가 규제, 굉장히 좀 복잡하고, 굉장히 거기서 시위를 많이 좀. 그건 정말 우리 정부 위에서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1년이면 말이죠. 몇 개씩 늘어듭니다. 시장이 허가 내주면 시장이 주관해서 모든 걸 해가지고 인허가를 법에 맞게 해주면 되는데, 거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종로구에
그 땅이 한 50%를 내가 가지고 있고 재개발한 게 잘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건축 심의가 끝났어요. 예. 건축 허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35군데를 협의를 돌려요. 어? 아. 그리고 또 금년 1월 달에 1년이면 몇 개씩 생기는데 유치원이 200m 미만에 있을 때는 교육부에서 이제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로. 간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접수하면은 교육부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판단이 안 쓴다 해서 용역을 줍니다. 또 전문. 아, 예. 용역 주면 뭐 바로 해주면 되지만 일이 밀려 있으면 2개월도 걸리고 몇 개월도 걸리고. 아, 예, 예. 그래 가지고 오면 또 공남공고를 이주합니다. 예. 그런데 공무원이 또 교육 공무원이 가지고 만지다가 심의를 또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로 넘어오는데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이 건축 심의까지 끝날 때는 그동안 다 겪었거든요. 예. 그럼 중요 부분만 예. 건축 심의 저 허가 낼 때는 가져다 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뭐 하다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건축허가 낸 것이 지금도 허가가 안 났습니다. 아니, 어제도 내가 좀 챙겼습니다만은. 아니, 작년 12월에 건축허가 났는데 뭐 또 허가가 안 났다는 건 또 뭐예요? 건축심의. 아, 심의는 했는데. 심의해가지고 허가 접수를 했는데. 아, 예. 지금까지 허가가 안 되고 있어요. 아, 예. 어? 그러니. 그건 어디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각 그 서른 대군데 협의 안 되고 부처에서. 예. 서로 좀 아까 저 교육부에서는 지금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또 뭐 종로구청과 서울시와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바로 참 사업하는데 계획을 못 하겠어요. 이게 1년 있다 허가 난다, 5개월 있다 난다. 이러면 거기에 계획해가지고 자본이 얼마 투자되면 얼마 정도는 사업에 이익이 있구나. 이게 안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사업하는 분은 시간이 돈인데. 아, 그렇죠. 이게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뭐 1년 더 걸린 것도 있고. 아니 제가 좀 1년은 보통입니다. 뭐 1년에 나오면 정상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루속히 정부에서 신경 써가지고 참 우리 건설업이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하면 또 많이 잘못된 개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내실 있게 성실하게 하고 땅을 살 때 정말 잘못 사면 좀 제가 알기로는 풍림 같은 경우도 참 열심히 하는 회사입니다만은 어제 땅 개발 잘못해가지고 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참 건설업이 주인이 모르면은 나는 주위 사람들이 건설한다고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응? 절대. 주인이 모르면 내가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30대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설 전용 건설 산다 인수해가지고 버리다가 이제 모체까지 흔들려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절대 건설을 모르면 하지 마십시오. 누가 자문하면 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건설 참 어렵습니다. 그 우리나라 참 이게 행정규제라는 게 참 예측하기 힘들고 이렇게 좀 인허라는 게 이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이 건설 산업 그리고 앞으로 좀 신한건설 어떻게 산업 좀 이렇게 가져가실지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참 많은 고생하고 현재까지 열심히 했지만 건설을 굳이 크게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창업해가지고 했던 것이니까 또 저희 큰아이가 뭐 건축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뭐 시공 그 학위도 받았고 또 강의도 좀 했고 그래서 하되 절대 무리하지 말아라. 무리하지 마.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저와 성격이 틀린 점이 모든 사람들이 저같이 착한 사람만 산 줄 알아요. 예.
얻어맞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드님이. 네. 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얻어맞아보기도 하고, 또 뭐, 이래저래 산전수전을 걷기 때문에, 예, 그런다 보면 나쁜 사람 별로 안 만났지 않습니까?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내가 볼 때인데, 그 옛날에 80 노인이 한갑진 아들 보고 떨 갈 때 조심히 갔다 오라. 에, 어? 에. 그 속담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제가 볼 때. 그러나 그 애들이 나보다 머리도 좋고, 또, 학문적으로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요즘은 아침에 일찍 나서 현장 돌아보고, 또 뭐, 저, 골프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던데. 아유. 그,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아, 지금까지 가셨던 그런 열정, 부지런함으로 신한건설 산업이 더욱더 이익 번창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 정야공 선생은 배움을 시작하는 제자 황상의 질문에 큰 공부를 위해선 부지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길만 파는 부지런함으로 일가를 이룬 우경선 회장님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성공의 전제는 부지런함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